지난 파리 패럴림픽에 나선 육상 전민재 선수가 보조 인력이 없어 힘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중증 장애가 있는 선수들은 장비 착용부터 식사까지 도움이 필요한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이런 배려가 없는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감지만 감아. 네, 감아주세요. 지체장애 1급 선수는 힘이 안 들어가는 손을 내맡깁니다. 두툼한 장갑을 끼우고 벗겨지지 않게 테이프를 감는 건 보조 인력 몫입니다. 경기용 휠체어로 옮겨 타려면 두 명이 도와야 합니다. 그제서야 훈련 준비가 끝나고 선수는 실력 100%를 쏟아냅니다. 경기에 나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보조 인력과 함께했고 2021년과 2022년 전국체전 육상 종목에서 메달도 여러 개 땄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체전은 유독 혼자 참가했습니다. 3, 4일 전에 이제 통보를 받아가지고 이윤호 감독은 할 수 없다. 비 오는 날 송진도 못 바른 손으로는 휠체어를 제대로 밀 수 없었습니다. 도움을 못 받고 제가 혼자 하게 됐을 때 4, 5초 이상 늦게 느리게 나온 결과를. 선수는 연맹과 팀 사이 갈등 탓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4월 팀 감독과 선수들은 서울시 장애인 육상연맹 임원의 금품 요구와 폭언 등을 스포츠 윤리센터에 고발했습니다. 그 뒤 문제가 불거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업무 배제를 당했을 뿐더러 선수는 억울하게 장애의 감수성이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포츠 윤리센터는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 보고 해당 임원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임원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절대 그런 사실 없어요. 제가 폭언한 적이 없다라고 저희 감독, 코치, 선생님들한테 다 서명받아서 냈어요.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 임원의 징계 여부를 두고 심사 중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